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율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요. 주로 이제 기업 자문들 많이 하면서 협상 교육, 협상 컨설팅, 협상 뭐 관련된 칼럼 쓰고 협상 관련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협상가 류재현이라는 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하버드를 가신 건가요? 저는 한국 변호사고요. 네. 하버드 로스쿨에서 협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온 니고시에이션이랑 PO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PON을 이수를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 엄청난 스펙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또 책의 제목이 또 협상 바이블. 네네. 아, 바이블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되게 엄청난 또 인사이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협상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 네. 복잡하다. 네. 임금 협상. 뭐 기업 M&A 협상.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협상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은 까다롭다, 이겨야 된다, 복잡하다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좀 많은데요. 사실은 그 전쟁 구도는 협상이 아닙니다. 싸울 거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싸우지 말자고 협상을 하는 건 거죠. 예를 들면 법률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죠. 싸울 거면 법원에 가면 되는데 조정이나 합의나 협상을 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쟁과 싸움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이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굉장히 뭐 평화적인 그런 사전 과정 같네요. 그렇죠.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이 만약에 상대방을 정말 뒤통수를 쳐서 내가 잔뜩 많이 얻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협상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흥정이나 단순한 거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협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한쪽은 더 받으려고 하고 한쪽은 덜 주려고 하고, 그죠? 근데 이 원하는 게 표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사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표면적인 부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표면적인 부분만 이야기가 되면 그럼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서로가 원하는 부분의 공통점과 교집합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표에게 연봉 협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연봉 협상을 요구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연봉 인상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표면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 이면에 나도 상대방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건 거죠. 대표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업계에서 뭐 제가 여러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대표님이시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인정받는 기분도 안 드실 거고. 네. 근데 조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는 건 거죠. 대표님, 그래도 대표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저도 사실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제가 좀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또 사실은 또 업계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제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티베이션이 잘 안 돼서 업무에까지 이게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회사에게도 그렇고 대표님에게도 그렇고 피해가 갈까 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데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대표님과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제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이건 대표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직원을 뽑아놨는데 연봉을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400만 원만 더 올려주면 훨씬 더 집중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연봉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만족해서 주관적인 불만족감이 커져서 일에 집중을 못한다. 그럼 대표님 손해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완전히 몰두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이거 해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 나의 상황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그 교집합은 무엇인가 를 좀 포착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공격적이거나 이기적이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아 그렇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단 출발점입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도 직간접적으로 네. 겪은 거기는 한데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연봉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다른데 이직하는 곳은 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회사가 거의 최선의 상황인데 그렇죠. 대표님은 연봉을 안 올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좀 돌파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협상 용어로는 베트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베트나라는 용어는 BATNA, 베스트 얼터너티브 투 니고시에이티드 어그리먼트, 즉 협상 결렬 대안. 지금 말씀하시는 웅달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이 베트나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궁지에 몰리고 아, 뭔가 내 할 말 다 못하고. 그렇죠.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플랜 B가 없으면 항상 억울한 상태에서만 참아야 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무엇인가 플랜 B가 있어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플랜 B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실은 강력한 협상을 할 수는 없고 칭얼대는 수준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안 되면 말고 요 정도 수준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협상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근원적인 부분인데요. 네. 내가 이 사람과 협상을 했을 때 결렬됐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나의 플랜 B는 무엇인가 나의 다른 카드는 무엇인가가 사실 항상 먼저 생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직 협상을 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다니면서 이직 자리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그 회사를 안 다니면서 이직 자리를 알아보면 본인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쫓기는 건 거죠. 무직이에요. 6개월간 무직이에요. 연봉 협상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건 네. 거죠. 왜냐하면 무직이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예를 들면 한 4,500만 원 정도 나쁘지 않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 아니어도 여기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직자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죠. 제가 그래도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4,5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한 15%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만 제가 그래도 이직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 5,200-300만 원 정도 수준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끄덕끄덕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지개. 본인은 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상대방이 보기에. 그럴 때 뭐 5천 몇백만 원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사실 이게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항상 플랜 B를 먼저 생각하고. 플랜 B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내 기반이 좀 단단하게 마련됐을 때 그때 준비돼서 치고 들어가야지. 일시적으로 이제 욱하고 나오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 이게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협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탁 질렀어요. 근데 본인은 대안도 없어. 그러면 사실 관계만 나빠지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네요. 이 말씀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면 혹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의 기분을 좀 나쁘게 해서 그 회사에 뭐 남는다 해도 예를 들어 뭐 제가 한 20%를 인상을 요구했는데 한 10%에서 절충이 된 거예요. 근데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또 회사에서 나는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고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싶은데 여기서 얘가 이런 걸 요구하네. 그럼 얘는 좀 충성스러운 애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네. 내가 나 지금 이 연봉은 만족스럽진 않은데 적어도 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대표님께 이야기하거나 인사본부장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또 좀 부담스럽네. 네. 그냥 참고 말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그런 니즈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만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본인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엄마 아빠도 몰라. 술 먹을 때 친구들밖에 몰라. 근데 연봉을 바꿔줄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 불만족한 상황을 알아야 바꿔줄 거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막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알려야 돼요. 문제는 알렸을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꽤 크단 말이죠. 곧바로 예를 들면 500만 원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곧바로 500만 원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뭐 땡큐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바보인 건 거죠. 이야기를 벌써 했었으면 그냥 들어줄 걸 아직까지 참고 있다가 바로 하면은 사실 본인은 이야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500만 원 인상을 해준다고 해서 오케이 바로 500만 원 인상해 줄게 이렇게는 다 안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올해는 한 300만 원 정도 인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좀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좀 이야기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거절당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나의 니즈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니까 좀 미안하네. 다음번에는 요거 좀 더 반영해서 신경 써줘야 되겠네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빚을 줄 수 있다는 건 거죠. 그 심리적인 빚이 그 다음 협상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죠? 무턱대고 갑자기 연봉 협상 50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올려줘야 될 친구인데 올려주지 못했어. 그 마음의 빚이 연말 연봉 협상 때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오케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좀 용기를 내서 심지어 거절당하더라도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조금 접어두시고 이야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중요한 건 거죠. 떼쓰듯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 6살짜리가 부모한테 초콜릿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겁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좀 정중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혹시 좀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만약에 내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연봉을 올리고 싶은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이게 협상이 된다고 해도 한 100만 원밖에 못 될 것 같아서 네네. 더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부른다거나 뭐 700만 원을 불러서 한 절반에 350에 절충을 한다거나 많이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협상 패턴이 상대방이 우리의 첫 제안에 곧바로 예스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직을 하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한 4,800만 원 정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 기분 어떠실까요? 아이씨 5천만 원까지 이야기는 해볼 걸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렇게 예스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제안은 한 번 두 번 정도 상대방이 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앵커를 걸 필요가 있다는 건 거죠. 그게 이제 협상학에서 특히 행동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앵커링 이펙트입니다. 앵커라는 게 이제 닫힌대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닫이 떨어지면 닫이 떨어진 지점에서 정박하게 되듯이 내가 첫 기준을 어디로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이 협상의 기준점이 프레임이 정해진다는 건 거죠. 뭐 당근마켓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인 건 거죠. 가격 뭐 애누리 가격 협상 여지 없음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협상 여지가 있다는 건 거거든요. 네. 그 말은 1, 2천 원이라도 빼줄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올리실 거란 말이죠. 5만 2천 원 그다음에 가격 협상 여지 없음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건 아, 이 사람 한 5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되겠구나. 그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앵커링 이펙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을 또 다니시면서 또 많은 경우에 수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직원이 연봉 협상할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요.
그런 거를 잘 듣고 용인하고 협상도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대표님들, 뭐 임원진들이 있으신가요? 많아지셨나요? 점점 더 대표님들도 더 스킬풀해지시고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 내가 이게 못 자르듯이 자르면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 연봉 인상을 못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바로 회사를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나의 캐릭터에 맞게끔 그리고 상대방이 납득하게끔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특히 이제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케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칭찬부터 먼저 하는 거 아무래도. 아이고 김 매니저, 내가 김 매니저가 얼마나 마케팅 팀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마케팅 팀장 통해서 나 수도 없이 들었고, 당연히 김 매니저의 밸류에 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고 투자 직전에 우리가 갑자기 임직원들의 어떤 그 급여나 성과급을 확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일단 투자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달랜다든지 일단은 먼저 상대방 인정부터 해주는 건 거죠.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임직원 입장에서는 아 대표가 나의 밸류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도 협상 잘하시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학습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좀 이렇게 고압적이고 뭐 그냥 진짜 이렇게 막 되게 좀 나쁜 얘기로 하면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요. 막 좀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좀 다른 그 플랜 B를 찾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먹히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 상사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도 95% 지 이야기만 하고 앉았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귀뚱으로 사실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설득력이나 협상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경험도 많으시고 외국계 기업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배울 점도 많으신 분인데 귀를 닫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말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 대화의 질이 안 좋죠. 네. 대화의 질이 안 좋으면 좋은 협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협상도 결국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감정적 케어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제 협상이라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협상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그 표면적으로는 그 연봉 협상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이후에 계속 어차피 만약 같이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협상은 끝났지만 그 협상의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봉 협상은 사실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연봉 협상 때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연봉 협상을 하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죠. 계약 기간 끝날 때쯤 하잖아요. 근데 그 연봉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퍼포먼스, 골을 몇 골 넣고 어시스트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팀에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훈련에는 잘 참여하는지, 이 사람이 축구 이외 외적으로 상품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딱 그 순간 협상이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업무하면서 보는 건 거죠. 네. 이 사람 꼭 찾고 싶은 사람들. 웅달님은 꼭 찾고 싶다. 네. 내가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이 사람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많이 못 주고 있는 건 나는 인식을 한다.
이런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진짜 갔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냥 딱 모든 거 못 자르듯이 단절되고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를 하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한 70%의 프레임은 다 짜져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구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아, 구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구도를 어떻게 사전에 나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 것인지가 이제 진짜 고수들의 협상이죠. 그러면 그 진짜 고수들의 그 협상에서는요, 이렇게 협상하는 순간은 진짜 막 이렇게 한 번에 단박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한두 번 이렇게 거절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딱 끝나고 나서는 으쌰으쌰 또 이렇게 그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첨예한 그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 그게 어떻게 봉합이 돼서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파괴적인 결론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결국 같이 잘해보자고 협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랑 연봉 협상을 한다. 근데 누군가는 토트넘 측이든 손흥민 측이든 누군가는 아,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서운하다고 해서 우리 say goodbye 하자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 서로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고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나면 다시 2년, 3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앙금이 남아서 그게 그다음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부정적이게 되고 그럼 차라리 협상 안 하는 게 낫죠.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부정적이죠. 네. 그 책을 보니까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 표현이. 이게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정말 핵심적인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탁 하면서 결국 그 딜을 서로 잃는 거 없이 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적 대안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에서 연봉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님 저는 연봉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연봉 좀 인상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거죠. 누구야? 예를 들면 갑수다. 갑수야. 혹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연봉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좀 니즈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사실 뭐 저도 이제 결혼 적령기가 왔고 제가 지금 정도 수준의 연봉으로는 제가 진짜 뭐 그 집도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미래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연봉 인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 수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산이 같이 높아지진 않아요. 수입이 늘어나봤자 대부분의 MZ세대들은 지출도 같이 늘어난다는 건 거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본인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은 그렇게 연봉 30만 원, 월 30만 원, 뭐 월 5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자산이 확 늘어나지는 않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숨은 욕구들, 숨은 니즈들을 파악해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러면 갑수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연봉을 조금 올린다, 몇백만 원 올린다고 해서 이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이번에 스톡옵션을 좀 부여를 하면 어떻겠냐. 요거는 지금 당장 너에게 뭐 큰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회사가 성장하면 그때는 이거는 연봉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올리는 수준이 아니고 뭐 몇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가치일 텐데 그런 걸 통해서 회사 쪽도 또 갑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좀 구도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럼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의 핵심적인 니즈를 파악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월급 30만 원 오르는 게 핵심적인 니즈가 아니거든요. 미래에 대한 나의 핵심 자산이 필요한데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은 주는 건 거죠. 그럼 이거 사실은 거절할 수 없는 본인도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거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구도.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집중을 해서 스톡 옵션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기여도가 높아져서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고 이런 구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스톡 옵션이라는 게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뭐 3배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뭐 한 5년 우리 열심히 해서 그렇죠. 뭐 5배, 10배 성장하면 그렇죠. 스톡 옵션 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대표님의 지분은 어차피 있고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을 주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스톡 옵션 행사가가 만 원인데 한 1억 원치를 줘요. 예를 들면. 근데 3년 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스톡 옵션 이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어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주일 행사할 때마다 4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거의 4억 원의 가치가 생기는 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행사하면 진짜 그걸로 이제 시드머니로 아파트를 사거나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게임이 더 낫지 않겠냐. 네. 대표님도 어차피 더 많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연봉이나 이런 걸 당장 올리지는 않으니까 비용적인 부담은 없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상대방의 핵심적인 숨은 니즈를 파악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 대안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옵션. 협상하기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고 해요. 나도 잃지 않고 너도 잃지 않는데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적이 아니다라는 구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건 거예요. 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협상은 이제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할 때 협상 전문가라는 게 그런 창조적 대안을 발굴해 주시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방법일 수 방법인 있죠. 거군요. 네, 예를 들면 M&A를 한다. 예를 들면 100억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면서 A라는 기업을 B 기업에 판다라고 했을 때 이 A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고 싶어요. 아, 100억 말고 저는 한 110억 받고 싶어요. 근데 B 기업 입장에는 리스크가 있는 건 거예요. 이거 100억 주고 110억 주고 샀는데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괜히 샀다는 평가 받을 것이고 주주들이 가만 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창조적 대안을 우리가 좀 설계를 해 주는 건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올해의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의 매출보다 성장을 하면은 성장 10억을 했을 때마다 5억 원을 추가로 하는 그런 딜을 한번 만들어보자. 다만 지금 매출보다 또 떨어졌을 경우에 이럴 때는 마이너스 5억 원.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상대방 입장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달라고 하고 있고 상대방은 그래 성장을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성장 안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책에서 협상은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 네네. 아,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협상을 해보니까 스킬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야 나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협상 스킬 다 보여요. 내가 들어주지 않거든요. 결국은 협상이 어떤 신뢰와 감정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고수들일수록 더 잘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수번 수십 번 드는데 잘하시면서 진짜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말하라는 거. 그 나도 말해야 된다. 참지 말고 말해라. 그 이게 참 힘든 거. 이게 뭐 동양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큰 것 같고 아무튼 좀 성향상 그러지 못했던 게 좀 반성이 되고 네. 두 번째는 플랜 B를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 회사 한 곳만 바라보고 나를 이만큼 했는데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아, 플랜 B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네. 저 사람 또 저 사람 그래 굳이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갈 때가 있지. 그 사람 매력적이죠. 네. 관계적으로도 네. 업무적으로도 그래요. 저분은 사실 바쁘시고 저분은 바쁘시고 또 굳이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굉장히 집중해 주시니까 고맙다. 근데 저 사람이 플랜 B가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맨날. 부담스럽죠. 아, 오히려 그렇구나. 가치가 높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좀 더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랬는데 제가 플랜 B가 있다는 의미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정적이고 충성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거지. 이 사람은 플랜 B도 있으면서 나와의 관계에서도 집중하시는구나. 그 더 고맙죠. 그렇구나. 저 사람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클라이언트가 있는 변호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집중해 고맙다. 근데 저 사람은 나 말고는 클라이언트도 없나 봐. 다르죠, 느낌이. 그렇구나. 연애할 때 생각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분은 나 말고도 남자친구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왜 관심을 가지? 이러면 이제 설레는 건 거죠. 근데 쟤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잡아둔 고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연봉 500만 원 이게 딱 그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숨은 니즈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발견해서 네 번째로는 창조적 대안까지도 나갈 그렇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why를 던지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카콜라 한 병 주세요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코카콜라가 지금 갑자기 다 떨어졌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2+1 행사를 했더니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코카콜라 없는데요가 아니고요. 뭐 알바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본인이 점주라면 왜 이 사람 코카콜라를 원했을까? 지금 목이 갈증해서. 와이를 던져보는 거예요. 갈증해서 오케이. 그러면 뭐 펩시를 줘도 되고 포카리 스웨트를 줘도 되고 저희 지금 포카리 스웨트도 2+1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와이를 던지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의 핵심적인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와입니다. 왜 연봉 협상을 요청하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집이 필요해서 그런지 그 와이만 파악이 되면 훨씬 더 예리한 상대방에게 제안, 상대방에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변호사님 혹시 그러면 좀 끝으로 조금 강조해 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매일과 같이 협상하시거든요. 네. 이게 변호사만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처럼 슈퍼스타만 협상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 저도 이제 딸과 매일과 같이 협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아빠 우리 에버랜드 가자. 에버랜드 너무 멀고 아빠는 힘든데 오전에는 아빠 일하고 오후에 가까운데 뭐 어린이대공원 가면 안 될까. 이런 것도 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협상 매일과 같이 하시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만 너무 집착을 해서 이게 협상을 하고 나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웅달님 채널을 보시는 저희 독자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도 없고 관계도 좋아지는 협상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 나의 스스로의 충족감도 커지고 원하는 결과도 얻었는데 관계도 더 좋아지는 그런 협상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협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협상을 잘만 하면 윈윈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대화하시고 일하시고 협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도 얻으시고 또 사람도 챙겨나가시는 그런 협상하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협상의 바이블 책 통해서 그 자세한 또 인사이트들 오늘 정말 이렇게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걸 또 다룰 수 있을 텐데. 다음번에 제가 또 책을 두 번째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 바이블의 저자이신 류재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